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책은요. 머니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의 책 다 보셨죠? 아직 안 보셨다고요? 그럼 빨리 보십시오. 이 책 보기 전에. 그런 식의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형이라는 거죠. 그 책은 뭐 일본 사람이 썼으니까 좀 우리랑 문화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돈에 대한 부자의 패턴, 가난뱅이의 패턴을 물려받고 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요셉 김채송아님이 쓰셨어요. 이요셉님은 워낙 유명하신 우리나라 웃음치료의 1인자 아시죠? 매년 200여 회 이상 강연을 하는 분이에요. 돈 많이 보셨죠? 많이도 보셨고 또 실패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상담해봤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이 책에 잘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웠던 부분들 왜 힘든가 했을 때 1순위가 돈이죠. 이혼의 이유, 뭐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돈을 좀 잘 벌고 문제가 없으면 잘 이혼 안 하죠. 안 그런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면 돈이 당신에게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제가 또 눈에 띄네요.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 아, 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봐요. 프롤로그에서. 기차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어떤 기차는 급행이라 선로를 빠르게 달리고 어떤 기차는 완행이어서 선로를 천천히 따라간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선로를 이탈하는 기차는 거의 없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삶은 우리가 정한 선로를 따라간다. 선로를 완전히 이탈하는 일 또한 많지 않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이미 미리 예정된 선로를 따라 시시각각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정확한 목적지와 방향 없이 흘러갈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자기 삶의 선로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꽤 많다. 나는 이 선로를 삶의 패턴이라 부른다. 이렇게 머니 패턴, 또 나의 패턴, 여기서 딱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분이 명강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잖아요. 또 워낙 소통 강사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계속 독자와 소통을 해요. 질문하고 고민해보라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 이 질문 보고서 저는 한참 생각을 했어요.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연인은 반드시 땡땡해야 한다. 땡땡해야 한다. 자, 빈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써보실래? 나의 배우자는 반드시 땡땡해야 된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반드시 자상해야 된다. 반드시 아침밥을 해줘야 된다. 이야,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해준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이거 하나다. 효석이 평생 아침밥 먹었다. 아침밥만 해줘라. 그 얘기를 탁 새겨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저에게 아침밥을 챙겨줘요. 저희 아내가. 기억이 나요. 이걸 보면서. 나의 배우자는 반드시 육아를 분담해야 된다. 나의 배우자는 반드시 말이 통해야 된다. 나의 배우자는 반드시 나와 취비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몇 가지 기준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써보셨어요? 사실 패턴의 형성은요, 남편이나 아내 탓에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어려서 겪은 경험이나 상처에서 기인합니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 후에 현재 우리가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패턴이란 무의식에 잠재돼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도 잘 모르는 마음의 작동이고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문제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패턴의 충돌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똑같이 한번 써봅니다. 아까처럼 물어봅니다. 돈은 반드시 땡땡해야 한다. 돈은 반드시 땡땡해야 된다. 그리고 돈은 결코 땡땡해서는 안 된다. 요거 시간 좀 걸렸어요. 저는 금방 안 떠오르던데요. 고민 좀 해보실래요? 아, 전 이거 마음에 들어요. 오프닝 부분에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참 마음에 들어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거 썼어요. 돈은 반드시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넘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뭐꼭 써야 될 때, 뭐 몸이 아팠거나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아이 학비가 필요할 때 부족하면 서운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반드시 부족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굳이 넘칠 필요는 없고. 자, 돈은 결코 땡땡해서는 안 된다. 자, 돈은 결코 땡땡해서는 안 된다. 여기 예시가 있어요.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돈은 결코 돈으로 사람을 망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돈은 결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은 결코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 뭐 떠오르네요. 자, 이 돈에 대한 생각. 이게 바로 당신이 돈을 버는 습관과 쓰는 습관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이 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패턴, 그리고 머니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력한 패턴은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돈은 뭐 나쁜 거야. 난돈 버는 재주가 없어. 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로도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혹은 돈을 번다 해도 자기 손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생긴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출중한 능력이 있다 해도 패턴 탓에 절대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가난, 불행, 이런 패턴이요. 당신에게는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기차가 원래의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전환을 달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로를 바꾼다는 건 진짜 그러네요. 자기 패턴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선로를, 옆에 선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선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선로를 못 바꾼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선로에 있는지를 안다면, 뭐 급브레이크를 받는다거나, 너무 과속해서 탈선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 책은요, 마치 기찻길의 선로 전환기처럼요, 당신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책 같아요. 자, 머니 패턴이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고요, 행복한 부자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명언들을 좀 읽어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런 책들은요, 중간중간에 있는 명언들이 참 좋아요. 루이스 플레트라는 전 보잉사 CEO가 이런 말을 했네요. 요즘 실적이 부진한 제네럴 모터스와 시어스, IBM은 원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다. 이 회사들은 결정적인 잘못을 한 적도 없고 경영자가 무능하지도 않았다. 다만 과거의 성공 공식과 패턴을 조금 오랫동안 고집했다는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명언이네요. 자, 머니 패턴은 무엇인가? 이 요한님은요, 작가님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알람이 없이도 보통 아침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눈을 뜬대요. 눈을 뜨면 바로 씻고 아침을 먹고 사무실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거, 이런 일련의 활동,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죠. 나의 패턴이, 행동 패턴. 행동 패턴은 완전히 습관화돼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 저절로 일정한 흐름대로 배어 있는 거죠. 그럼 패턴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에도 행동하는 것에도 일종의 패턴이 있죠. 두 가지 모두 기본 전제는 규칙적이다, 또 반복적이다, 고정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패턴이죠. 그런데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동 패턴이 있는 거 아세요? 야, 그 사람 짠돌이야. 그 사람 충동 구매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생활비를 절약하는데 여행비는 펑펑 써. 그 사람은 왜 돈을 잃을 것 같은 주식에만 투자하지? 왜그 사람이 산 부동산은 늘 오를까?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버는 것에도 패턴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머니 패턴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 이 작가 분이 처음 만든 신조어예요. 잘 만들었는데요. 돈 습관, 습관이란 얘기죠. 돈을 버는 습관, 돈을 쓰는 습관, 이런 저축 습관, 이런 머니 패턴. 아, 이게 잘 만들었어요, 이 신조어는. 머니 패턴이란 건요, 돈을 버는 습관과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것으로 크게는 부자 머니 패턴과 가난뱅이 머니 패턴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머니 패턴은 성격별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 되어 여기서 머니 패턴 진단을 합니다. 요거 되게 유용해요. 제공은 머니 패턴 코칭 센터로 되어 있고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메인 감정이 있어요. 이런 감정이 쌍벽을 이루면 진단편에서 이제 빙빙 돌 수도 있고요. 우선 억울하다 또는 뭐 외롭다, 열등감을 느낀다, 완벽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뭐 이런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뭐 억울하다. 하고 싶은 게 많다. Yes and no. Yes로 가면은 뭐 일할 때 행복하다. Yes and no. No로 가면 스킨십을 좋아한다. Yes and no.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해봤어요. 저는 뭐가 나왔냐면 이건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아, 다섯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피해자형 머리 패턴, 팔랑비형 머리 패턴, 질러형 머리 패턴, 완벽형 머리 패턴, 그리고 쟁취형 머리 패턴. 이렇게 다섯 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러형 머리 패턴은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르는 스타일. 쇳불도 당김에 뺀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질러형 머니 패턴. 이런 분들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도 이 책에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읽어드리면 뭐 굳이 책을 살 필요 없으니까 책을 사서 보세요. 궁금하게 만들어드리고. 자, 팔랑귀형 머니 패턴. 뭐 당연히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머니 패턴이죠. 충동 구매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의 무의식 감정에는 이제 외로움이 있어요. 그거를 허타니까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있다면 요 팔랑귀형이 좀 많이 내가 그러네. 저 팔랑귀형은 아닌데 저는 패턴 했을 때 사실 좀 어릴 때 맞벌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맞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버님이 돈을 못 벌어서 어머니가 벌었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근데 너는 나는 팔랑귀형은 팔랑귀형이죠. 머리 패턴은 인정할 건 인정이겠네요. 예, 팔랑귀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팔랑귀형 머리 패턴 행동 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형 머리 패턴. 저는 완벽형은 아니에요. 저랑 달라요. 자, 완벽형은요,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저축만 할뿐 투자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뒤로 새지는 않지만 월급 이외에 돈이 더 들어오는 창구가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 치유는 어떻게 되는지. 자, 피해자형 머니 패턴이 또 있어요.
자기 돈을 잃지 않는다. 손 안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그저 움켜쥐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쓸줄 모른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남을 탓한다. 여러 행동을 돈하고 결부시키고 화를 자른다. 이런 분들이 피해자형 머리 패턴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죠. 그리고 쟁취형 머리 패턴. 돈에 대해서 겁이 없는 유형입니다. 그냥 돈이 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언제 칼을 들어야 하고 언제 칼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성격이라 이 유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티 세력의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내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는 이유. 그런 이야기 쭉 써놨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끌어내고, 그래서 더 신뢰감이 가는 책이에요. 자, 이제 가난뱅이 머리 패턴과 결별할 때다 해서 이제 빚에 대한 두려움. 물론 빚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나쁜 것만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당히 그 투자를 위해서는 약간의 빚도 필요해요. 전혀 단한 푼도 빚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크게 돈을 벌기도 어렵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빅테크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코 이렇게 빚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빚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자, 행복한 부자, 머니 패턴을 배워라. 돈은 대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뱅이에게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 돈은 유지하거나 불려야 하는 것이다. 가난뱅이, 돈은 쓰는 것이다. 어느 쪽이십니까? 진짜 부자는요, 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부자가 됐죠. 가난한 사람은요, 소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잘 벌고 더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행복한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이 작가분이 원래 타고난 부자형 머리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솔직하게 돼 있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재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소통 전문가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패턴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치유가 된 거죠. 본인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일즈 상담, 컨설팅을 하면서, 쟤도 도움을 주지만, 사실 제가 도움받는 게더 많아요. 코칭 하면서, 컨설팅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잊고, 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해서, 본인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1990년대 후반에 국내 웃음치료사 1호로 한국웃음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강사로 성공을 하게 되죠. 90년대 후반이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다는 게. 기업에서 재미경영을 도입하는 등 당시 주목받는 분야에서 최초의 전문가, 명강사, 명상담가로 이름을 떨치면서 강의로 그 당시에요. 벌써 이게 몇년 전입니까? 30년, 90년, 20년 넘었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20년 이상 됐는데, 그 당시에 매월 5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거는 지금 물가로 하면 월 1억 이상 번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 업계에서는 엄청나신 분이죠. 그래서 10년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돈 엄청 모셨겠네요. 그러면 1년에 5억. 와우. 10년, 50억. 부자시네! 그런데 경쟁 업체들이 하나도 생겨나면서 사업을 축소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고난이 유익이라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는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자 절망적인 일만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게 돈이 들어올 때 규모를 키우다가 이게 쪼그라들면 번돈 다 까먹거든요. 그 규모 때문에. 직원을 7명이나 두셨으니까 얼마나 또 힘드셨어요. 그러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 렌즈의 말입니다. 이 시대의 부자들은 모두 낙천주의자다. 그들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하는 일이 틀렸을 때도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긍정적 사고의 말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스스로 개선시켜 결국 성공에 이르게 만든다. 이민규 아주대 심리학 교수, 유명하죠? 이민규 교수님. 1%,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책 저도 많이 봤는데. 여기에 그 실행이 답이다 해서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을 하고요. 나아가서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을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합니다. 자, 독서를 통해서 이 같은 인사이트들을 얻으면서 이 작가는 몇 번의 재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생겨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로 합니다. 이 머니 패턴을 바꿔서 재정을 새롭게 정비하러 결심하죠. 자, 두 번째는요, 부자는 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랜 B를 세우고 가능성에 집중하라. 부자는 반드시 플랜 B를 세운다. 부자는 한 가지의 행동이 낫게 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을 한다. 나도 이 원칙에 따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서 강서구 위치한 46평 부지 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네 채의 집을 전세에 놓을 수 있는 다가구를 선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작구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주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예전 같으면 이사는 어림없었으며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돈으로 살아갈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 강서구의 주택이 위치한 곳은 재건축 지역 선정이 미뤄져서 잠시 집값이 떨어진 상태였고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았다. 만약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되진 된다면 원룸 투룸으로 7층 건물을 짓는 것을 플랜 B로 마련했다. 이로써 나는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라는 글입니다. 요런 거 하고요. 또 경기도 용인에 70평대 아파트를 산 친구가 있다. 시세가 35평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덜컥 구입했다. 그 친구 말로는 우선 전세금을 빼고 나서 4천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샀다고 했다. 과연 투자금이 적게 들었으니 집을 잘살 건가? 이럴 때 부자는 플랜 B를 고려하면서 집의 활용도를 따져본다. 법적으로 이 집을 두 집으로 분할 수 있는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서 전세를 꾸준하게 놓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말이다. 이런 제2의 안들이 충분할 때 머니 패턴은 돈을 잃은 가난뱅이들이 머니 패턴에서 돈을 버는 부자 패턴으로 바뀐다. 이 부동산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자가 될 때,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앞으로 근데 좀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은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덜컥 공부도 안 하고 부동산을 사면 10중 8구 손해를 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경매라든가 부동산 공부를 좀 했어요. 나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빌라도 샀고 뭐 오피스텔 투자해봤고 이랬을 때 알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라는 부분도 공감을 해요.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떨 거냐 이거죠. 사람들은 플랜 A만 생각해요.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이거는 플랜 B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선책은 뭐냐까지 부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공감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부자는 가능성에 집중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한 의사가 10년 동안 소유했던 곳으로 재건축 지역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세가 오르지 않는 데다가 세입자까지 속을 썩여 금매로 내놓은 집이었다. 당신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신중히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덕분인지 몇년 지나지 않아 서서히 집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다. 아마 이전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2년마다 대출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며 살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큰 가능성을 보는 눈이 일찍 트였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우리 집에서 큰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지역 이야기다. 자, 2015년 3억 5천만 원에도 미분양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12억 원이 넘는다. 와우! 몇배 오른 거예요? 헐!
수중에 3억 5천이 어디 있어? 라며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동작구 아파트에 전세금으로 큰길 건너의 아파트로 이사 갔더라면 자산의 가치를 몇 배로 증식시켰을 뿐 아니라 남은 돈으로 투자까지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부자와 아닌 사람의 생각 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자는 가능성에 집중한다. 포기하는 대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아파트로 이사 갈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다섯 번째, 현명하고 그러니까 행동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라. 행동을 먼저 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라. 부자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허상일 뿐이다. 머니패턴 세미나를 통해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있다. 그녀는 딸이 영국의 한 대학에 입학하면서 1년 학비와 생활비 1억 2천만 원을 구해야 했다. 1억 2천만 원이요? 근데요, 요 이제 내용을 보면 한창 사업에 투자하느라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합니다. 내가 잃어버렸거나 내가 빼앗겼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이 있으면 돌아 당장 돌아와라. 이렇게 말이 안 되네요. 이런 웃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생각만 한게 아니라 막 언어로 표현하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예전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통장이 떠오른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서 미국에 전화를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계좌나 비밀번호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두드려 본 건데요. 전화 연결이 된 은행원이 말합니다. 아유, 너무 오랫동안 계좌를 안 써서 내일이면 인출이 정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출 정지된 계좌를 정상거래 계좌로 돌리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천만다행인 거죠? 근데 어떻게 꿈에서 그게 생각이 났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잔액이었어요. 통장에 무려 6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생에게 전화가 왔대요. 누나, 내일 시간 돼? 저녁에 집에 좀 들를게. 그녀는 전화를 받고 상당히 짜증이 났대요. 보통 동생이 전화를 하면 돈 빌려놓은 거였거든요. 야, 너왜 오는 거야? 이젠 두번 다시 돈안 빌려줄 거야. 이제까지 빌려준 돈못 받는 게 얼마 돼. 근데 저녁에 찾아온 동생이 갑자기 흰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누나,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팔렸어. 그 돈도 정확하게 6천만 원이었대요. 연이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1억 2천만 원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통장에서 6천만 원. 땅 팔아서 6천만 원. 아이고, 야, 대단하네요. 자,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이건 무슨 뭐 기적 같은 일이죠.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자, 이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부자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반응을 한대요. 네, 물론 이 일은 기적 같은 일은 뭐 100명에 한 명쯤, 1000명에 한 명쯤 나타날까 봐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특이한 사례를 굳이 이야기하는 까닭은요. 부자 머니 패턴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부자는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요. 내 손에 없던 돈, 잃어버렸던, 잊고 있던 돈을 끌어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여섯 번째, 부자는 종잣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머니 패턴을 바꾸고 나서 저축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은행 계좌는 얼마 안 되는데 라며 저축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저축의 의미는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목표 금액을 정하고 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니까. 잠시, 저축은 잠시 돈을 묶어두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저축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10중 8구 저축할 여유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축? 애가 셋이고 더구나 큰 애는 유학 중인데 아들 학비 대고 뭐 그러는데 뭐 저축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난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머니 패턴을 깨닫고요. 삶을 꾸준히 변화시키려면 증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돈은 버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제까지는 관리하고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부자의 머리 패턴 출발점이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쓰게 되는 겁니다. 쭉 보면 가난뱅이의 머리 패턴을 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을 받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뒷부분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앞부분 소개해 드렸고, 이제 뒷부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중간 부분은 또 책을 사서 보시고요. 돈 버는 행동을 배워라. 제목은 좀 단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좀 굉장히 알차네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돈과 부의 의미, 관계를 잘 이해하죠? 작가는요,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책의 8화를 의식과 심리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이하는 뭘까요? 이제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돈이 내게 굴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돈 버는데도 왕도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인생의 많은 것이 그렇듯이 이 우직한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 작가가 이 책의 인세를 받고 싶다면 먼저 글을 써야 되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을 공부하는 하고 부지와 건물을 직접 보러 가야 되고요. 꾸준한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증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금융 지식을 쌓는 겁니다. 돈을 벌 줄만 알뿐 돈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건 없거든요. 자기 같지 않습니다. 직접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어디다 맡겨서 저도 좀 맡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자,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주는 목표. 전 요즘 목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또 플래너 제가 또 수업도 하니까 관심이 많죠. 꿈과 목표는 좀 다른 거 아시죠? 달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요.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작년에 작가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참석자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겠느냐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자, 작가는 감정만으로는 재정을 풍요롭게 할수 없음을 잘 알죠. 감정을 북돋는 작업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실제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갑에 꽂고 다닐 명함만 한 종이에 구체적인 목표를 적고요. 그 목표를 매일매일 선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극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목표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선언하는 사람들은 적었고요. 돈을 벌어야 할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단기적 목표, 중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요. 얼마를 벌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산역이라는 종착지를 정해놓고 출발하지 않나요? 이렇게 제대로 길을 가려면 끝을 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즉,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만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좀 답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목표를 정하는 중요한 질문 네 가지. 첫 번째, 올해 당신은 얼마를 벌고 싶은가? 두 번째, 그것을 가능하게 할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세 번째, 자, 1번과 2번 접목할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 그리고 네 번째,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정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는요, 수치화해야 돼요. 빚을 갚겠다는 목표도 좋은데요, 목표가 분명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해요. 그냥 빚을 갚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뭐, 100억을 벌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해요. 자, 그런 친구를 이제 이 작가는 단상 앞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청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돈 100억을 설정을 합니다.
단성에서 돈 100억을 설정한 사람을 청년 앞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소리를 질러요. 그만요, 오지 마세요. 물었대요. 아, 왜? 100억을 벌고 싶다면서요? 예, 그러자 청년은 겁에 질린 듯이 말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라 두려워요. 그러면 얼마면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10억이요 그랬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골라서 돈 10억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 청년에 다가가게 했대요. 그래서 청년은 좀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10억 원을 두고 목표를 세우기 시작해요. 차츰차츰 사고의 용량이 커지면 아마도 100억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무맹랑한 목표를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목표에 대한 이야기, 또 당신의 삶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돈을 늘리는 기본 중에 기본? 땡땡. 자, 기본 중에 기본. 예, 저축이요. 저축에 대한 이야기. 아주 다양하게 또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머니 패턴. 머니 패턴 권해드립니다. 돈 벌기 싫은 사람? 글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 분 있을까요? 돈 벌고 싶으시죠? 이호샘님의 머니 패턴, 이호샘님의 머니 패턴을 함께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